함께 마음을 동선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역시 맥주 감사 드리기 드리가라요. 아멘. 고마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공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져서 이 자리를 또 예배를 드린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보였어요? 네. 성우야, 고마워. 준우 양, 고마워. 준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검정 선생님. 네. 다 같이 축복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한 능력을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말씀 전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네포 목사님의 그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이제 장부했던 이 마음을 우리 팀에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 모두에게 또 온라인에서 만나면요 또 친구들 모두에게 축제 하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앞서 가기로 했었죠. 3절까지예요.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암송하기로 했는데 요번에는 14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네, 14절까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막 암송 못하지만 요거를 집에서 암송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전사님 또 그걸 보면서 같이 전체가 또 다 같이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셔서 외워서 진실하게 이렇게 스무새 몰래 보면서 암송하지 말고 이렇게 암송하면서 우리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대체 누구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대? 우리가 믿는 게 뭘까? 이런 내용을 모두 다 함축되어 들어집니다. 지금은 무슨 뜻이 잘 모르고 그냥 주절주절 암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곧 여러분의 신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치관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꼿꼿하게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이 말씀 암송하기로 해요. 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읽고 가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다리가 있네요. 이 다리는 뭘까요? 네, 다리가 굉장히 크죠? 그죠? 이 다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다리에 하나 몰려있을까요? 피난가려고. 와, 맞아. 우리, 맞아. 피난, 6.25 피난 때 다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폭발해서 막 꽉 죽었다. 이런 거 봤으면 기억나죠? 맞아요. 네, 맞아요. 피난 가는 것 같아요. 또. 여행 가는 거. 또. 근데? 행진, 군대 행진. 네. 생각이 되게 다양하군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네. 이 다리는 어디에 있는 다리인가? 영국? 영국. 영국. 네. 또. 네.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관광객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는 어디에 있는 다리냐면, 체코에 있는 다리예요. 그리고 이 다리의 이름은 카네교라는 다리예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거 전기가 전자기가 아니라 끊기 갑자기 끊겼다 끊겼던데요. 네, 이 카네교는 이 체코에서 아주 오래된 다리예요. 그리고 이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다리예요. 이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요, 이 다리를 꼭 찾아가요. 너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살짝 이제 조명이 햇볕이 이렇게 어두칠에 내리고 조명이 막 터질려 갈 때에 이 다리거든요. 다리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다리가 너무 야경이나 이렇게 아름다워서 찾기도 해요. 관광객들은.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카네교라는 이 다리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붙어 받았어요. 네. 네. 체코에 사는 모든 관광객들은 이 다리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유명해서 찾는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곳에는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상은 누구의 동상이냐면 성 요한 네포무크라는 사람의 동상이에요. 누구라고요? 같이 시작. 성 요한 네포무크. 네, 네포무크라는 사람의 동상이에요. 이 동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아름다운 보다는 이 네포무크라는 이 동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체코의 이 다리 카네교라는 이 다리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동상에는 사실은 얽혀있는 사연이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이 동상은 언제 세워졌냐면 14세기 후반에 세워졌거든요. 14세기 후반에 체코의 한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는 천주교를 다닌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성 요한 네포무크라의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송사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송사가 뭔지 아시죠? 천주가 지었던,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신부를 찾아가서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풀어주세요. 이게 신부한테 자기의 잘못,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막 핸드폰을 막 당당하게 놓고 막 보는 책도 있어. 무조건 전사님 당황스러운 것 같아. 내 얘기가 너무 재미없나? 미안해.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하시니까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코의 이 왕비는 이 네포무크라의 신부를 찾아가서 나는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라고 이제 고해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꼭 이런 그 고해송사했던 내용을 듣고 발설하면 안 되는 게 신부들이 꼭 지켜야 되는 철칙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야야야 누가 저 잘못을 했단다 얘야 내가 저렇게 했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신부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그 고해송사의 내용을 다 지켜줘야 돼. 근데 이 왕비의 남편 누굴까요? 왕. 이 왕이요 자기 아내가 고해송사하는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내 부인은 전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이렇게 맨날 고해송사하는 건가? 그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 네포무크를 불렀어요. 그리고 야, 내 아내가 왕비가 너한테 무슨 고해송사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 어떻게 될까? 신부는 왕이잖아. 왕. 왕은 한 사람의 생명도 탁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네포무크 신부라면 어떻게 하세요? 멋져요. 좋아요. 맞아요. 네, 이 네포무크 신부도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위협을 당해도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에 의해서 이 네포무크는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런 영웅적인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고 이것을 카레교의 동상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동상 밑에는요 하나의 동으로 만든 부조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그림은 바로 뭐냐면 네포무크가 당시에 죽임을 당할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동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굉장히 딱 동판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을 거기다 놨어요.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막 손에 대요. 손에도 막 만져봐요. 막.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까 다리에서 봤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다 여기를 막 만져봐. 만져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봤어요.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좀 대단하지 않아요? 철이 사람을 손에 만져서 이게 닳았다는 것은 어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몇천 명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여기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만드는 일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아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이곳에 가서 이렇게, 이게 발도록 이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왜 발도록 반질반질 되게 만들었을까요? 왜? 때가 쓸까? 아, 이걸 기념품으로 가져가야겠다. 이거 칼을 이렇게 그리고 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달았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네포무크의 동상에 손을 대면서 뭘 했냐면, 긁어낸 것도 아니고, 기념비를 만들고, 기념으로 뭐 떼내려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자기 손을 다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설이 있었어요. 이 네포무크, 이 동상, 이 철판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손을 대면, 그것이 응답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를 아름다움을 보면서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꼭 이곳에 가서 손 한번 얹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싶어서. 여러분, 소원 때문에 이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에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어떤 소원이 응답되어졌으면 좋을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소원을 빌어요. 그죠? 소원을 빌는데 그 소원을 빌는 목적이 뭘까요? 왜 소원을
해야겠어요. 보편적으로 소원의 목적을 말하면 내가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거 이루고 싶어요. 내가 이거 꼭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바뀐 게 소원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자기가 이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소유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목적까지만 가면 난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원을 들고 소원을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레포목회의 동판에 손을 놓고 빌었어.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었어. 영원했어요? 영원했을까요? 한번 소원이 이루어지면 아직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할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목적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소원을 다 이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뿌욱 하고 내가 언제 그것을 행복해했지? 추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소원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시적인 소원에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맡기고 싶으실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행복해. 이게 며칠 더 가. 내가 다른 사람 했던 거다. 길게 가네. 이런 소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할 수 있는 인생을 여러분 걸고 싶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 직장인 우리들은 도대체 어떠한 것에 내 소원을 들고 소원을 걸고 그것이 영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로 원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 읽었잖아요. 아까 이 말씀을 함축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영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그렇다면 나의 영원한 소망을 삼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었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랑 관심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말씀이 누구시죠?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래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나까지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또 그런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될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에서 살게 될 우리를 어떻게 되실 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모아졌나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 대신, 유일한 소망 대신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시작!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라는 사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6월 첫째 주에 이거 말했어요. 어려운 단어 하나 설명했거든요. 하나? 내가 들었어. 다른 친구들 들었을까? 이거 이렇게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그것이 우리는 어려운 것처럼 뭐라고 말하자고 했어요? 시작! 성육신. 맞아요. 성육신. 성육신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사랑이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전사님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나의 창조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전도사님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는 거예요. 자, 창조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소원 예수님, 네 나의 소망이네요. 잘못 말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야 되고. 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창조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성성에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죄로 뿔뿔 묻혀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 그런 능력이든 주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되신 예수님 창조자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목교에 계신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5월 6월 우리 신앙집팀이, 네,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잠깐 설명할까요? 자, 지금 요번 주에 저희가 함께 신앙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는 지금, 요번 주에 PT를 몇 번 했어요? 또 저는 방송을 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선생님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뭐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좀 나와가지고 한 주 더 다음번에 만들 텐데 이번 주는 한 우리가 더 연장해가지고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저는 캠핑 몇 번 했고요. 또 저는 방송도 봤고 고급장량 방송도 봤고요. 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통계를 한번 더 내서 저희가 시상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이 신상을 우리 성경학교가 7월 17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신상하잖아요. 근데 같이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같이 해요. 같이 하면 더 풍성해지겠죠? 네. 좋아. 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가 신상식은 또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들이 맛을 내게 하는 살맛 나는, 예배들이 맛나는 간식바가 바깥에 쫙 설치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막 하고 싶은 것들을 뒤에다가 쫙 달라붙여서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걸 달라붙여 받아서 간식도 사고 선물도 사서 갈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그러면 많이 좀 모여야 되잖아요. 쿠폰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네요. 우리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정확한 집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네, 알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께. 네, 안 그러면, 누락이 되면은, 돈이 아직 불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2021년, 여름성경학교,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주제를 가지고요, 7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방송했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포로 소용도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1시 30분에 2부에 돼 있다라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요거 아까 방금 전에, 선교사님 말씀드린, 예배들을 만나는, 예, 주의 간식바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지, 엄마까지는까지요. 죽었어. 네. 자,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조선 모으고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네, 같이 행복소리로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